오늘은 영도 양산 팔경 금강 둘레길에 왔는데요. 금강 둘레길은 아름길이 서나무가요. 질비한 송리공원에서 금강 주변에 조성된 한적한 둘레길을 보는 코스인데, 잘 조성된 만만한 둘레길은 주변 풍경을 즐기며 편하게 걷기 좋은 길입니다. 바로 그 육경에 속하는 여의정이 지금 나타났습니다. 금강을 사이에 두고 당선대와 마주하며 버금강의 절정을 이루어내는 정자가 여의정입니다. 100년 묵은 송림을 들여 1만여 구나 자고 있다 보니까.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한 곳이라는 당선대와 목욕하는 선녀를 보느라 순천하지 못하고 강가에 남게 되었다는 영암의 이야기가 따고 있는 것입니다. 장도 있어가지고요, 가족들 오셔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. 당선대를 나와서요, 본격적으로 둘레길, 숲길로 접어듭니다. 화장매트도 다 깔려있고요. 무인 판매대였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와, 저기 또 쉬어가라 의자도 있는데요.
예전에 여기 집이었을 텐데 지금은 폐가가 됐습니다. 나무 데크길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. 송월리에서 금강을 따라 약 500m 올라가면요 강가 커다란 나무에 보일 듯말 듯 수직에 서 있는 함벽정입니다. 유치가 하도 좋아 옛날부터 시 읽고 글 쓰는 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풍류를 즐기고 학문을 강론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야. 나무의 강한 생명이 한번 보십시오. 아, 두지겨 쭉 뻗은 이 나무 뿌리. 이제 편안한 금강변에 둘레길을 차분히 돌면 저거 보기만 해도 좀 걷고 싶은 길이지 않습니까? 보기만 해도 너무나 노구슬도 많고요. 현재 건물은 1967년 중건한 것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흐르는 금강과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. 금강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또 나타났습니다. 금강 둘레길의 반환점인 수도교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섬 앞에 뒤에 있는 봉황대도 꼭 들려 타시기 바랍니다. 수도교를 건너서요 송호 관광지까지는 약 2km의 거리를 수변 공원의 기나긴 포장길을 따라가야 합니다.